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사회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서구 마곡지구를 강소기업도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곡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늘릴 것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마곡지구 공공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오는 2021년 5월 들어설 공공지원센터를 통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마곡지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LG나 코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또 중소기업도 함께 들어와야 되겠다. 돈 없고 오직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겠다. 박 시장은 또 마곡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서울시가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입주 초기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담 공무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유치에 응해서 와주신 것만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 이걸 섬기는 자세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그 각사마다 한두 명씩 좀 정해가지고 1대1 매칭으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기에 전용 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를 늘리고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확충해 마곡지구 입주 기업 직원들의 교통 불편을 줄일 것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